자, 여러분, 제가 외부로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샤워 부스가 됐잖아요. 여기서 샤워도 되고 외부에서 샤워를 해도 돼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런 짓 하면은 무모한 짓이겠지만 해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외부 샤워도 가능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벽이죠. 벽을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자, 샤워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상품성 있고 효율적인 친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다 쓰셨으면은 코일 매트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다시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딱 재단을 해놓은 맞는 사이즈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열고 와우, 요거는 이제 한 방에 되네요. 지금 마지막 거는. 자, 그리고 다시 요거 열어서. 김표님, 이거 닫아놓으니까 추웠어요? 아니요. 아니죠. 거기도 열기가 나오죠. 실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파 방지가 메인 핵심이 됩니다. 외부에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사실 고급 재질이에요. 싼 그런 호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코팅이 한번 되어 있네요. 이게 십자님, 이게. 감아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외부 수전 받잖아요. 거기서 보충만 하면은 실컷 쓸 수 있겠네. 보통 몇 리터 정도 들어갈까요? 이게? 80리터. 80리터면은 두 명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참 마음에 드네요, 이거. 블라인드 이쪽이. 아, 여기 돼요. 손잡이를 못 찾았는데. 이렇게 내려서 공간을 사용하면 되고. TV 브라켓이 얘는 회전이 되네요. 네, 아까 이거는, 이거는 많이 그 노력을 했네요, 진짜. 틀려요. 뭔가 틀려요, 진짜. 좌우로도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짝 밀면은 또 여기서 이것도 락킹이 되니까 세게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새끼 얘예요? 얘가 애미 데리고 와서. 아, 그렇구나. 안놈은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받고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매직이라는 마술. 뭐 그런 부분이 느껴지네요. 샤워 부스가 나올 줄 정말 몰랐고요. 일부 그 어떤 시티병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가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공간을 살리면서 어떻게든 샤워, 화장실로 연출이 가능하게 노력을 해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박수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제 스트리밍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인상 깊네요, 정말. 열어서 마찬가지로 얘도 넣고 오른쪽 돌려서 우리 또 이전 방송 못 보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을 선호한다는 거. 고장도 안 나요,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맷돌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돌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딱 되면은 어느 정도 돌렸다고 치면은 딱 돼요, 이게. 그럼 싹 빼서 이거 접고 놓으면 돼요. 그리고 해놓고 옆판으로 이렇게 해서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당겨놔서 근데 자 이렇게 놓고 아주 여유있게 그냥 쉬시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침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조가죽이긴 한데 마치 정말 리얼한 소가죽처럼 여기는 그냥 미끄러워요. 근데 이게 느낌이 좋다. 진짜 이거 진짜 소가죽은 아니죠? 그냥 레자입니다. 그죠? 레자인데 느낌이 그래. 이게 혹시 다른 종류가 또 있어요? 이게 있나요? 예. 원하는 색상을 마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벽, 요런 데가 좀 특이하네요. 요거는 이제 일반 도배지인가요, 시장님? 그것도 레자입니다. 레자? 아, 레자. 옆차는 또 틀린가요? 자,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 잠깐 가시죠. 얘는 그러네요. 나무가 틀리네. 아, 틀리네. 우와. 옮겨 탔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요게 이제 편백나무, 그죠, 실장님? 예. 편백나무는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 보셔야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점프를 했고요. 김PD님 이렇게 고개 불편하고 들어가 계셔. 나와도 되는데 찍으려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편백나무는 어쨌든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고요. 아까 보신 거는 레자. 레자. 그냥 온수매트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게요. 아니에요?
예? 그 옵션이죠, 온수매트. 포함되어 있어요. 아, 온수매트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잠깐, 편백나무 다시 한번 쫙 보시고, 여러분. 쫙 보시는 거예요. 쫙, 한번 보시고. 자, 바로 또, 온수매트 한번 연결하러 갈게요. 자, 가시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얘도 이제 샤워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로 가시죠. 고고고. 무브, 무브, 무브. 짠! 다시 또 옮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리얼하게 지금 방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잠깐 옮기는 사이에 실장님이 온수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기본 구성이래요. 시중에서 하면 비싼 거 알죠? 근데 이게 그래도 1,400만 원대잖아, 이게. 값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착값 제외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착값 포함하면 3,000만 원 넘어요. 자, 그래서 이 온수매트는 그냥 쑥 집어넣으면 딱 체결되네요. 말 그대로 얘가 이제 물을 데워서 해주는 역할인데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심리적인 건가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인가? 근데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지금 봤는데 편백나무도 그렇고 레자도 그렇고 고민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레자도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김PD님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나무. 나무? 편백나무? 그렇구나. 반반할 순 없죠, 시장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잠깐 온수 들어오는 동안 김PD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김PD 여기 보시면 선반이 있어요. 선반에 이렇게 탁 올리면 돼요. 한 방에 끝나요, 이게. 내릴 땐 또 누르면 되는데 이 선반이 있고 없고는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선반 펴놓고 TV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리얼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정말 리얼한 방송을 제가 추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제가 누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서 봐도 돼요. 이 정도까지 된다. 고장나요? 이렇게 이 정도 괜찮죠? 진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뉴스 봐도 돼요. 너무 세로는 또 위험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뭐 식구도 같이 본다 돌리면 돼요. 이거 브라켓이라고 그래? 거치대로 우리가 마음에 드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놓고 락킹을 딱 잠궈놓고 그리고 여기도 양쪽 눌러서 내리시면 된다는 거죠. 아하! 느낌상이었나요? 자, 요거를 딱 올리면은 펌프가 돌아가면서 온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온수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은 온수 시간입니다. 나온다. 김태형이 카메라. 지금 물이 들어갔고요. 지금 살짝 에어 보이죠? 또 에어가 차진 않네. 이게 에어가 많진 않다. 느낌상이었나? 조금만 분명히 따뜻했거든요. 느낌상이었나봐요. 가장 추운 겨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캠핑카 실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취지도 있고 오늘 기어 봉고3 수루벤의 신디자인이죠. 매직 캠핑카는요 다용도 여러가지 능력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따라오는 기술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 브랜드 보면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게 있는데 시티벤의 효율적인 샤워 공간을 연출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1위라고 생각이 저는 돼요. 왜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으니까. 자, 김PD님 가격 좀 어땠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3,909만원이요. 3,909만원인데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온수매트, 포함. 포함이고 블랙박스 포함이고 지금 뭐 방송에서 지나간 것들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TV랑 TV도 그냥 기본이에요. 스카이라프는 아니잖아요, 그죠? 위성 안테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하나 부족한 거 같고 지금 따뜻한데? 선택해야 될 건 저거 벽만 선택할 선택할 건 이게 레자냐 아니면 편백나무냐 그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와서 실제로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여기 연락처가 나가지만 상담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통 이제 취침 시간이 우리 시장님 상담해 주시는데 시장님 11시 이후로는 좀 안 되잖아요. 그죠? 10시 이후로는 그죠? 10시까지만 방송 늦어도 10시까지 부탁드리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궁금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참았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요즘 인기가 되게 핫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로 1,400만원이라고 한 이유는요 착값 제외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사기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의 특성상 자세히 옵션가를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 정확히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번호 누르셔야 돼요 지금.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좀 길게 한 이유는요
요 따뜻함을 좀 느끼고 싶었던 건데, 와, 이게 진짜 따뜻하다. 특이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아의 봉고3의 워크스루 밴 매직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자, 이쪽에 선반 이쪽부터 한번 봅니다. 이렇게 스피커 잘 보이고요. 유압식. 선반은 시티벤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곡선 처리된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게 저게 나무를 참 잘 가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참 이쪽도 있죠? 네. 이쪽부터 하나. 네 개씩 있어요. 네 개씩 있어요. 네 개. 자, 또 여기도. 1, 2, 3, 4. 아, 아까 현대권 저거 없었어요, 혹시? 없었어요. 현대권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스루밴을 가지고 우리 아리아 캠핑카 식구들께서 특허도 내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만족한 어떤 그 오늘 서핑이 됐고요. 제가 사진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갖고 싶네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저 캠퍼 되게 좋아하고 시티밴 되게 좋아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다가 바닥이 너무 뜨거워. 그러면 이거를 딱 눌러서 끄면 돼요. 그리고 모든 전압에 대한 건 다 여기 컨트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터치 스크린 패널이에요. 그래서 터치하면 돼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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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요거는 뭐지? 터치, 터치. 어우, 재밌다. 이거 켜진다. 웰컴. 오디오에 대한 거구나. 다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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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거는 폐쇄, 오폐쇄에 대한 어떤 수위량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메인 정의는 다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히터가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맥스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신형인가? 제가 맨날 봐온 건가요? 지금 좋아 보이네요. 그죠? 요거는 지금 방금 한국 김PD, 이게 그 열선, 지금 우리 온열 매트, 그 온오프를 한 거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한번 봤지만, 우리 샤워기에 넣은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뭐 공간 하나 손실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하룻밤을 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워크스루밴 매직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냉장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페로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아담하고 깊어요. 한참 들어가네. 자,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는 냉동과 냉장이죠. 제가 이래요, 여러분. 자,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양한 걸 수납하시면 돼요. 요것도 살아있나?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오. 바람 대박. 식장에 바람이 대박이네, 오늘. 지금 여러분, 바람 소리 들리죠? 이게 맥스팬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환경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방송을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수전에 대한 게 있고요. 우리가 세척을 하시면 돼요. 뭐 샤워는 뒤에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수포죠, 이게.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벙커 공간이 있는데 이 벙커 공간이 생각보다 아담하고 효율성 또한 있어요. 물론 여기 사람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샥 넘어왔습니다. 기아의 봉고3 워크스루밴 매직 모델을 만나보셨습니다. 아리아 캠핑카고요. 가성비 부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옵션 값만 봤을 땐 1,400만원이라는 것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시즌 시작이 됐어요. 캠핑카 방송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옵션가를 말씀드렸다는 것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PD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Watch out, what you need. 어르신. 응? 안녕하세요. 예. 소문 듣고 잠깐 왔어요, 어르신. 응?
지금 뭐 직접 작업하시나 봐요, 그죠? 우리 어르신 연세가 우리 어떻게 되십니까? 87. 저기 그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의 어떤 많은 것을 그냥 마음으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글쎄, 나 모르겠어. 예. 뭐 나는 뭐 그냥 예. 내 나름대로 그냥 뭐 좀. 예. 아주 영광입니다. 악수 한 번. 예. 고마워. 아, 손도 따뜻하십니다. 어르신. 따뜻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아리아 캠핑카 왔다가 다양한 캠핑 하시는 분도 보고 차도 보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갖고 계신 시티반도 독특한데. 아, 직접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껴갖고.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일부분 예. 뭐 두께를 뚝 뭐 풀렀다 예, 예. 뜯었다 하는 걸 하는 거지. 아, 그거 뭐 말이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예, 이게. 글쎄 몰라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고 그렇지. 예. 캠핑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아, 그래도 좀 예. 답답하고 하면 예.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고 하는 거지. 아, 뭐. 예. 그럼. 어르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캠핑카를 구매하셔서 몇 년 동안 캠핑을 하셨어요 근데? 차가 뭐 꼭 예. 캠핑 차는 아니라도 예. 내가 꾸며가지고도 아, 해보고 아, 이런 차가 아니더라도 전에부터 내가 이거 차가 8째 때예요 현대차만 아이고 그러셨구나 8째 현대차만 이게, 현대차만 8대를 경험하신 8번째 8번째 그럼 혹시 첫 차를 기억하세요? 첫차 포니2 포니2? 어 포니2 되게 예, 저보다도 더 오래된 건데 그럼 우리 어르신 포니2에 포니2인데 중간까지는 예예예 예, 예. 8자 중에서 중간까지를 그냥 예. 영업할 때 갔다고 봐야 되고 아... 8자 이후로는 예. 노르다긴다고 봐야 되지.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처음에 포니2 갔다가 저 캠핑도 하셨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틸 때 예. 가지고 낚시나 조금 하던 거 했지 예. 캠핑은 그런 걸 몰랐지. 그죠, 그죠. 예. 이제 내가 캠핑하고 예. 시작한 것은 예. 갤러포. 갤러포. 다섯 여섯 번째 갤러포거든. 그거는 내가 예. 그 1990년도인가 뭐 텐트를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셔서 보이라도 가서 예, 갖고 다니면서 아... 눈 위에다가도 텐트 치고 해봤지. 아, 캠핑 예. 원래 갤러퍼는 원래 그런 용도예요 사실 그죠? 근데 뭐 또 예. 낚시 다니니 그때는 낚시 하느라 예. 그랬어. 낚시 하느라. 우리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요 우리 어르신께 좀 이렇게 뭔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번째까지 그죠? 아, 이 차도 마찬가지고 7번째까지는 내가 포인트 받았어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경험이 보통 경험이 아니라고 저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제가 저기 부러워서 사실은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요, 저도 뭐 네. 방송만 찍고 다니지만 캠핑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어르신 뵈면 반가워서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레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아니, 전기 조심하세요 근데 어르신 전기를 직접 이렇게 하시네요 이 전기는? 예. 이런 고압선 같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전혀 아이 뭐 괜찮아요 대단하신 어르신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좋은 캠핑 하시죠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우리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진정한 캠퍼의 어떤 포스를 한번 지금 느껴봤습니다 You look at mine, can you tell me what's better? It's the love, baby, we gonna sinner. I'll distract